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임미소입니다. 오늘 저는요, 벙커샷을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. 쉽게 눕히고 덮어라,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눕혀라는 바로 클럽 헤드를 눕혀라인데요. 백스윙을 들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내 얼굴을 보고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클럽 페이스가 거울이 되도록 내 얼굴을 보고 있게끔 페이스를 만들어주시면 정확하게 그만큼만 열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포인트는요, 오른손을 덮어서 잡는 겁니다. 오른손을 덮게 되면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자연적으로 클럽 헤드가 스쿱 모양이 만들어져서 바운스로 뒷땅을 칠 수가 있거든요. 반대로 오른손을 덮어서 잡지 않고 평소대로 잡게 되면 다운스윙 때 다운블로로 들어와서 이 탄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손을 덮어서 잡고 자신있게 뒷땅을 칠 수 있다면 훨씬 더 탄도가 높아져서 멋진 벙커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친 것처럼 최대한 백스윙을 할 때 클럽 헤드가 내 얼굴을 보게끔 만들어 주시고요. 그리고 다운스윙 때에는 오른손을 충분히 덮어서 잡은 이 모양 그대로 스쿱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뒷땅을 쳐주신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벙커샷을 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.